세상의 모든 스포츠 경기는 반드시 그 경기마다 정해진 룰이 있습니다. 룰은 곧 규칙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규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경기에 정해진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을 어겨버리면 아무리 뛰어난 선수, 훌륭한 선수 기량을 가지고 있어도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룰대로 하지 않으면 실격을 당하고 반칙으로 또 판정을 받아서 때로는 그 경기에 참가할 수도 없게 됩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아무렇게나 씨를 뿌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농부에게는 농사 짓는 씨앗을 뿌릴 때 씨앗을 뿌리는 농부만의 철학이 있습니다. 씨앗을 어떻게 뿌려야 가장 적당하게 몇 센치 정도의 땅에 이 씨앗이 묻혀야 싹이 틔우기가 가장 적합한 이런 모든 내용을 농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룰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자연계를 보면 일정한 정해진 정교한 0.001초 어쩌면 0.001mm의 오차가 없이 이 우주는 계속해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수학이 조금이라도 틀려버리면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의 계절은 어김없이 정확하게 사계절은 늘 수리바퀴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 돌아보면 사랑하는 내 남편을 볼 때 다른 남자들보다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른 남자에 비해서 똑똑하고 재능이 있고 이 사람은 앞으로 크게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건을 다 갖췄는데도 성공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일이 뒤틀려 버립니다. 시작은 무엇인가는 과감하게 일을 저질렀는데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실력이 없어 그럴까요? 남다른 실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상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처럼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됐길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죄의 문제 때문에 오셨는데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은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선포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죄 씻음 받았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 땅의 것은 대충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가난이 복인가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천지 창조하실 때 6일째 날 사람을 지으신 후에 첫 마디가 복을 주어 가라사대 그리고 하신 말씀이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것이 인간에게 최초로 주어진 하나님 복이었습니다. 이 복을 가리켜 성경적인 오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요한 3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된다 했는데 지금 잘되기는 커녕 계속해서 장애물이 계속 놓아지고 진퇴양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 사실에 관해서 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를 하여야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법대로 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법이 어떤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에 기록된 이 말씀이 하나님 법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면류관을 얻는다 했습니다. 면류관은 이 땅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 땅 떠났을 때 우리가 천국에 돌아갈 때 주님으로부터 이 면류관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법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법을 말씀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언약궤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언약궤를 가르쳐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정거궤 그리고 법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거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언약궤라고 말하기도 하고 법궤라고 말하는 이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궤짝은 하나인데 부르는 호칭이 다릅니다. 정거궤란 말은 오늘 이 정거궤가 다시 말해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이 증거가 됩니다. 언약궤라 했습니다. 언약궤란 말은 말씀이 언약이란 뜻입니다. 법궤라 했습니다. 말씀이 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다 넘어지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놓으신 것이라. 하나님 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말씀대로 하라고. 그런데 오늘 한 사람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우리가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저 유대 역사, 민족사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존경받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지금도 이 다윗은 이 땅에 태어난 지가 벌써 3000년이 지났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다윗은 BC 1040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오시고 난 후 2000년 합치면 3000년 전의 사람인데 지금 저 이스라엘 정부에서 국가에서 사용하는 국기가 있습니다. 그 국기는 별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별이 바로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 별입니다. 3000년 세월이 흘렀는데도 유대민족은 아직도 그 다윗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국기를 다윗을 상징하는 별을 국기로 모양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2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오르면서 그는 가장 먼저 찾았던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당시 다윗성 자신의 집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다윗성으로 이 언약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사무엘하 6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3만 명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만 명을 선발해서 이 다윗은 당시에 이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던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집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3만 명과 함께 다윗은 하나님의 이 법궤를 자신의 집인 다윗성으로 옮겨 가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사건은 사무엘하 6장 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었을까요?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다 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모세가 호렙에서 넣은 것이더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궤 안에는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에서 넣었다는 말은 이 열왕기상 8장 9절에 기록된 것은 약 BC 96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때부터 약 500년 전으로 그 속으로 올라가면 BC 1450년 이 사람은 그곳에 모세 시대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게 됩니다. 이것을 받아가지고 바로 이 언약궤 속에 넣었습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성경은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궤에 있는 데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구약의 사람들은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언약궤에 있는 곳은 항상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언약궤에서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다윗이 그렇게 사모하고
좋아하고 가지고 싶었던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첫째는 이 언약궤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세 시대로부터 여호수아 시대로 이어가는 이 과정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지도자 바톤을 넘겨받고 난 후에 그들은 꿈에 그리던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단 강물이 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단강 앞에 도달했을 때 성경은 강조하기를 요단강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 강물이 언덕에 흘러 넘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에 거두는 시기라는 것은 헐몬산에서 이 시기에는 눈이 녹아내려서 요단 강물이 범람을 합니다. 언덕에 물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얼마나 물살이 세게 흘러내려가는지 사람이 물 속에 들어가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물에 휩쓸려서 어디로 갔는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들어서라 말씀합니다. 들어서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그 범람하는 물 속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놀라운 사실은 흘러내리던 요단강물이 멈춰버립니다. 갑자기 물이 멈춰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역사가 바로 언약궤의 역사입니다. 언약궤 있는 곳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에 일주일 동안 도는데 하나님께서 맹목적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를 돌아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이 돌았습니다. 도는 순간 그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습니다. 거대한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무너져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있는 곳에는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당연히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싶습니다. 자신이 있는 곳으로 그 언약궤를 가져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비나답의 집에 가게 됩니다. 이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7장 1절에서 2절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나답에게 하나님의 궤가 20년 동안 있었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집에 20년 있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몇 년 동안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언약궤를 가져갈 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수레에다 실었습니다. 그리고 소들을 앞에서 끌고 가게 했는데 이때 아비나답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사와 아효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우사와 아효가 하나님의 법궤가 실린 수레에 소들이 앞에 갈 때 그 소들을 끌고 다윗성을 향해서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다윗성을 향해서 이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이 사건이 사무엘하 6장 6절 말씀을 보면 어느 지점에 왔을 때 소들이 흥분해서 뛰기 시작합니다. 황급하게 우사는 보니까 법궤가 수레에 실렸는데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손을 법궤에 대면서 잡았는데 성경은 이때 이 광경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더니 성경은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따라하세요 진노하사.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사 하나님이 우사를 치시니 우사가 궤 곁에서 죽으니라. 경사스러운 시간인데 경사스러운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에서 기쁨과 춤을 추는 자리에서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누가 쳤습니까? 하나님이 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우리가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이 우사의 모습을 보면 아무 잘못 없습니다. 이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일꾼입니다. 어떤 일꾼입니까? 지금 하나님 일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레에 실린 이 하나님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 그것을 붙들었는데 이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그런데 대신에 이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을 때 다윗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집에 가져가려고 했던 언약궤를 포기해버립니다. 대신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사무엘하 6장 10절에 보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궤를 크게 하세요 메고 들어갔더니 오벳 에돔의 온 집에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잠시 전에 우사라는 사람은 죽이시고 오벳 에돔의 사람에게는 복을 주셨습니다. 엉뚱한 사람이 복을 받아버립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역대상 15장 1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왜 우사가 죽었는지에 관해서 성경은 짤막하게 한 구절을 말씀하는데 백성들이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그 규례대로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법은 항상 이 언약궤를 움직일 때마다 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수레에 실어서 끌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세심하게 보시냐면 우린 대개 생각할 때 죄를 지어도 큰 죄를 지으면 이게 엄청난 큰 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이런 죄 하나 지었으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치부해버립니다. 떨쳐내버립니다. 기도를 해도 내가 생각할 때 큰 죄라고 생각하는 그것만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보시냐면 마태복음 10장 30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머리털 하나라도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이라십니다. 세밀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수레에 실어서 끌고 가는 것이나 사람이 메고 가는 것이나 그것이 별반 무엇이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목적지가 분명하게 다윗으로 간다면 어떻게 운반했던 그 과정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정의는 법이었습니다. 사소한 것 같은데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더니 일하고도 얻어맞아 버렸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우사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왜 문제가 해결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안 들으실까요?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네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했으니 내가 못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얻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아직도 내가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구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법입니다. 네가 무엇을 가지기 원한다면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가지기를 원하고 나중에 이것을 교회에다가 책임 전가를 시키고 때로는 목사님한테 원망을 하게 되고 자기 문제가 해결 안 됐다고 이것을 다른 사람의 탓을 하는 심지어 하나님까지 탓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염려가 있습니다. 불안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인생을 살면서 시시각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제 하나가 해결됐더니 더 큰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가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자녀 문제, 부부간의 문제,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사람 관계 속의 문제, 고부간의 문제,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겹겹이 태산처럼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도 염려가 생깁니다. 불안합니다. 목회자에게도 항상 염려가 찾아올 수가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염려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매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염려하는 분들에게 이 염려란 말은 원어에는 메림나오란 말을 씁니다. 메림나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메림나오란 말은 분열되다, 깨지다, 찢어졌다, 쪼개지다 이 뜻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염려를 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관계가 쪼개졌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찢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갈라져 버렸습니다. 왜 염려하는데 그렇게 말씀할까요?
우리 하나님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분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계속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네가 진정으로 나를 믿는다면 왜 염려하고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려를 하지 말랬는데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죄입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법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막연하게 염려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막연하게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라 염려가 오거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염려를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막연하게 기도만 열심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할 때에 성경은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염려가 오거든 나한테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믿음으로 구해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라는데도 기도 안 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오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모습을 웃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기에 관해서 웃사가 죽고 난 후에 다시 다윗성으로 나중에 다윗이 이 언약기를 옮겨갑니다. 옮겨갈 때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메고 갑니다. 그랬을 때 무사히 다윗성으로 언약기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언약기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언약궤에 대해서 법궤를 찾아서라는 영화도 제작이 될 만큼 책도 발간된 적이 있습니다. 이 법궤를 찾아서 헤매는 수많은 고고학자들, 많은 역사학자들, 그리고 많은 탐험가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는 이 사람들은 이 법궤를 찾아서 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법궤가 지금 어디로 갔을까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관리할 때 어떻게 관리하라고 말씀하냐면 출애굽기 40장 20절에 보게 되면 따라하시겠습니다. 정거판을 궤 속에 넣고 다시 말해서 정거판은 하나님 십계명 말씀입니다. 두 돌판을 궤 속에 넣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 시대가 지나가지고 솔로몬 시대가 올 때까지 BC 960년경에 솔로몬의 예루살렘에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이때에 기록되었던 열왕기상 8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모세가 호렙에서 넣은 것이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궤 안에는 두 돌판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씀이 열왕기상 8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 한참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후세의 사람들이 그대로 보존했을까요? 히브리서 9장 4절에 와서는 신약에 와서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증거의 두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세 가지가 다 들어갔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궤 안에는 두 돌판만 넣으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후세 사람들은 세 가지를 다 그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기를 어디로 가져가시냐면 성경 마지막 책인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이 언약기는 하늘이 열리는데 보았더니 하늘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땅에 주셨던 언약기 축복은 하늘로 가져가 버리셨습니다. 분명 이 언약궤는 능력의 궤짝이었습니다. 능력의 언약궤였습니다. 기적의 언약궤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언약궤였습니다. 그런데 하늘로 가져가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주셨던 이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말씀대로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걷어가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것을 받고도 잃어버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을 잃어버린 분들 계세요. 한때는 똑같은 믿음 안에서 물질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내가 사기를 당했던 아니면 돈을 띄었던 사업을 하다가 잃어버렸던 어떤 형태였던 간에 물질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손실이 왔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분명하게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권입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수고해서 많은 재물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하지 않는데도 늘 재물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물이 복이 따라다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재물의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권의 복이 와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반면에 물질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뭘 말합니까? 말씀대로 말씀대로 내가 생각할 때 미련한 것 같은데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 순종하는 것이 예배 드림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행함은 믿음으로 함께 일하고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더러움에서 나고 더러움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말씀으로 구원을 우리가 받습니다. 언제 받습니까? 말씀을 믿어질 때 구원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이 말씀이 곧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말씀하시기를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내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 속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에 메마르질 때 한 가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말라기 3장 10절에 재물의 하늘문이 열리는 방법의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온전한 십일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낮추고 내가 너를 시험하여 너 마음이 어떠한지 네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내가 알려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한번 낮춰도 보세요. 때로는 시험도 해보십니다. 이 시험이 어떤 시험입니까? 테스트입니다. 한번 흔들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너는 과연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너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말씀대로 끝까지 지키는지 그것을 지켜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신명기 8장 16절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침내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복을 주시게 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뺏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재능, 하나님 주신 그 탈란트,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에게는 다 주신 은사가 다릅니다. 그 은사를 최대한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방법으로 믿지 말고 내 방법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믿음으로 살으라면 믿음으로 사는 우리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문가로 인도하시고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된 길로 우리가 인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한 주간 여러분 가정이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그리고 여러분 직장 사업장이 특별히 이 사회가 오직 주의 말씀으로 사회가 건강해지는 이 사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직장 사업하는 친구가 되신 우주의 성립은 아름다워라. 사업 새벽별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아무로 내 좋은 친구야 주는 첫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구나 내 맘의 모든 향이 이 세상 보다 나와 항상 같이 시험을 당할 때 아빠의 기도를 즉시 울리지 못할 지키시네 온 세상 주 예수와 끝까지 나를 주는 첫산 밑에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니 불불이 두렵자고 창고이 두렵게 주는 높은 산속 내 맘에 시라 내 영혼 보이시는 그의 우리도 나는 친히 주를 뵙게 주는 첫산 밑에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구나 목박으로 내 영혼 주가 이미 알아 높이한 영생 주주야 그 약속 따라서 오 주여 내게 오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늘을 같이 내게 비바이 번개 물결에 온종일 살겠어 내 영혼의 기도 그의 약속한 은혜의 정원이 어떤 번에 떠올라 귀한 직조가 내게 밝히오니 빨리 힘을 다하여 함께 간구합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늘을 같이 내게 기다리 원의 물결에 온종일 살려서 내 영혼의 기도 우리의 소망이 지나가고 구원의 끝까지 내가 잡아붙여서 주와 모든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늘을 같이 내게 기다리 영원의 물결에 온종일 살겠어 내 영혼의 빛도 달려 참고 눈치는 주의 그리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 오 주를 찬송하오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어떤 문제까지 내게 이만해 영원의 물결에 온종일 살렸어 내 영혼의 빛을 달려 주는 지나서 손들옵니다 주 나를 받네 Oh,
주님의 길을 나 따라
Oh.